그리고 나갈 거예요. 이렇게 입고 싶어서 샀는데 뭔가 안 좋더라고요. 조금 뭔가 딱 이런 길이를 사고 싶었는데 이 치마랑 이거 어디 있구나. 배고파. 이제 난 반찬 없으니 못 살아. 이거 서비스로 드신다 했는데 집밥을 먹는 느낌? 이거 새로 사서 아 이걸로 바꿔야겠다. 오늘 엄청 덥다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나갑니다. 근데 혹시 모르겠어. 가디건도 챙겼어. 추울 수도 있으니까 나가볼게요. 향수 뿌리고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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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예쁘죠? 예쁜 것 같아. 예쁜데?
해동하는 거를 깜빡해서 지금 그냥 이렇게 약불에 끓이고 있어요. 오늘의 저녁은 이렇게. 무슨 무슨 애들하고 띵가띵가한 여자한테. 띵가는 판사님이 하시는 거라. 그때. 억울하시. 공부를 할 건데 요 디카페인 얼그레이티랑 블루베리 먹으면서 공부를 좀 하려고요. 뭔가 저기 계속 앉아서 공부하기는 좀 잘 안 돼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요. 아, 지금 머리 안 들어와서 씻고 잘 먹고 잡니다.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거야. 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야, 너 이거 야채 시키길 잘했다. 그치? 양 엄청 많네. 맛있겠다. 어딘? 주차 잘 돼 있어요. 믹스업 못 하면 돌아서 저기 앞에다. 자리가 있나? 자리는 없네. 진짜 잘 나와. 아, 요즘에 세원이 좀 물러났네. 갑자기 비 오는 밴쿠버. 아니 갑자기 오잖아요. 그치, 여름에는 약간 아니 괜찮아. 괜찮아 지금. 괜찮네? 아 괜찮아. 야 예쁘다. 사투리요? 한식이 먹고 싶기도 해. 이제 밤이 되어버렸어. 오늘도 쇼파에서 공부하기. 뭔가 여기 사는 데 집중이 잘 되네. 시험이 내일 모레거든요? 48시간 전? 아니다, 근데 48시간 뒤면 나는 이미 해방이 돼 있겠구나. 오늘
내일 열심히 복습을 해서 후회 없게 준비를 해서 시험을 꼭 합격을 하고 오겠습니다. 그리고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왔거든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녁을 줬어. 약간 진짜 웬일? 근데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밥을 안 해도 됐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. 컨트롤이 제대로 탈 경우 디텍티브 컨트롤 있는데도 아르타가 잘 못할 수 있어요. 대망의 시험날 너무 떨리고 내일 일찍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0분 전에는 도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나가려고요. 아 진짜 잘 보자. 화이팅! 짜! 아 떨려. 잘 보고 오겠습니다. 아예 떨어졌어요. 아 뭔가 진짜 느낌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시험을 보면서. 왜냐하면 너무 헷갈리는 게 많은 거야. 막 한 진짜 한 40문제가 일단 헷갈렸는데 그게 헷갈린 게 한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인 것 같은데 이걸 막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. 왜냐면 이게 막 수학처럼 막 풀어서 그 가장 근접한 답변을 막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이제 이거를 풀 수 있는데 그냥 지식이 없었나 봐요. 나는 이 시험이랑 진짜 안 맞는데 이거를 또 다시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게 나는 뭔가 졸린데 자고 싶진 않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. 이게 바로 힐링이다. 금요일 힐링. 뭔가 맥주가 너무 땡긴단 말이지.